지난 8월 8일 엄청나게 쏟아진 폭우로 관악에서 3명, 동작에서 2명이 사망했는데요. 수해를 막기 위한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11월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말 그대로 땅속 깊이 큰 배수관을 만든다는 겁니다. 깊이는 지하 40m며 터널 지름은 최소 4m에서 최대 8.5m로 수십만 톤의 빗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천억 원이며 구림천과 봉천천 합류 부인 신대방역 부근부터 색강까지 성대시장 부근부터 색강까지 2개 터널이 추진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빗물 터널을 개방해 하천 물을 가두고 색강에서 펌프로 끌어올려 한강으로 배수하는 방식입니다. 홍수 시 별빛 내린 천의 물을 빗물 배수 터널을 통해 신속하게 한강으로 배수하여 저지대 침수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11일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6개월 정도 용역 과정이 끝나면 공사에 들어갑니다. 2027년 완공 목표입니다. 시는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로 상습 침수 구역인 관악구 조원동과 신사동, 그리고 신림동, 동작구 상도동 홍수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봤습니다. 저렇게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죠. 내년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나요? 예,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 하면서 공사 기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할 거거든요. 한편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사업을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HC 뉴스 구동규입니다.